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카 스토리텔링.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벤츠에서 신형, 최신형, A클래스가 나왔습니다. 아,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일 모델은요, 벤츠 A220 모델, 즉, 세단을 오늘, 선보일까 합니다. 자, 일단, 시승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께 익스테리어, 외관과 인테리어, 실내를 보여드릴 거고요. 뒤이어서 30초 미약이라고 할수 있는 광고까지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지금부터 익스테리어 영상과 인테리어 영상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벤츠 A클래스 최신형. 지금부터 익스테리어 외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면부분에 라지에타 그릴은 뭐니 뭐니 해도 벤츠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 왕별을 딱 보여주고 있고요. 자, 최신형 차라서 그런지 앞에 번호가 세 자릿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는 LED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측면으로 와서, 알루미늄 힐은 지금 17인치 힐을 끼고 있습니다. 자, 스포크 방식의 힐이고요. 역시 벤츠마크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자, 측면부로 가가지고요. 라인 굉장히 매끄럽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오게 되면, 3등급이라는 그 연료 효율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지금 연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것처럼 복합은 12.7이고 도심은 11.2고요. 고속도로에선 15.2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죠. 뒷바퀴도 역시 17인치를 자랑하고 있고요. 자, 후면부로 와가지고요. 자, 여기 A220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자, 후면부도 한번 더 보시고요. 자,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전반적인 풀샷도 한번 보시고 다시 옆으로 와가지고요. 굉장히 매끈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A클래스라고 해서 너무 또 미니 느낌의 굉장히 귀여운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스포츠 세단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전반부 보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벤츠 A클래스 최신형 익스테리어 외관 보셨고요. 지금부터 실내 인테리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벤츠 A클래스 신형 실내 인테리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가기 전에 레그룸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벤츠 A클래스라서 굉장히 좁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제가 앞져서 굉장히 여유 있게 했는데, 제 성인 남성의 주먹을 보시면 성인 남성의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세로로는 안 들어가도 이렇게는 들어가서 충분히 뭐 앉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헤드룸, 숄더룸 굉장히 뭐 편안합니다. 자, 앞좌석으로 좀 가서요. 지금부터 앞좌석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컷 형식의 3 스포크, 굉장히 스포티한 핸들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스타는, 백라이트가 발라가가지고 LED도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트기의 터빈을 형상화하고 있는 송풍구는 히터를 틀면 빨간색,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파란색 앰비언트가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쭉 이렇게 가시면 저쪽 송풍구도 저렇게 색깔이 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사물함이 양쪽으로 열립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양쪽으로 열리죠? 굉장히 고급차들한테만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이렇게 다시 줄여보고요. 자, 위에 실내등도 한번 보시고요. 자, 전반적인 디자인들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가 그 암레스트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얘는 암레스트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폴딩이 됩니다. 폴딩이 돼가지고 뭐 이걸 암레스트처럼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와 이렇게 오픈돼가지고 여기서 스키스루라든가 길쭉한 짐 같은 걸 놓을 수가 있고요. 참고로 얘도 폴딩이 됩니다. 얘도 폴딩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적재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벤츠 A클래스 최신형 여러분들께 실내 인테리어 보여드렸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한번 익스테리어와 실내 보시니까 정말 이번에 많은 것들이 변했죠?
자, 그럼 한번 주행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안전벨트 매고요. 자, 일단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방에 지금 아직 신호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이 주행 테스트에 있어 가지고 항상 교통법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출발하려고 하니까 전방에 지금 빨간불이어 가지고 좀 기다리고요. 이 차에는 기본적으로 공허의 스탑 기능이 있어가지고 차가 멈췄을 땐 당연히 엔진이 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전 앞세대의 어떤 A클래스에 비해서 엔진이 멈췄다 다시 엔진이 이렇게 스타팅이 될때 그렇게 소리가 요란하진 않습니다. 잠시 빨간불일 때이 벤츠 A클래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1997년도에 제1세대가 나왔는데 그 1세대 때는 솔직히 너무 약간 미니밴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슬라럼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그 방향 전환 테스트 같은 걸할때 솔직히 그 벤츠가 옆으로 넘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2세대가 나왔는데 2세대도 약간 미니밴식의 디자인이 나와가지고 크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2세대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보통 이제 보통 강남에 계신 강남 아주머니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선호하셨고요. 그 다음에 3세대 같은 경우는 독일 현지에서는 택시로 많이 이렇게 운행을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벤츠도 어떤 골프, 폭스바겐의 골프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은 해치백 스타일로 이렇게 변신을 했고 그 후에 이번 4세대 때는 이렇게 세단도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냥 간략하게 그냥 벤츠 A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하기에 굉장히 좋은 날씨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꽃샘추위도 끝나고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량의 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조향력 테스트라든가 핸들링 테스트도 할 거고 그 이유는 지금 뒤에 차가 안 오는 것과 옆에 차선에 차들이 없는 걸 보고 제가 한번 핸들링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트랙에서 라바콘 같은 걸 놓고서 슬라롬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A클래스라서 어떤 조향력이라든가 차체 복원력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굉장히, 스무스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단 주행에 있어가지고 지금 느껴지는 거는, 얘가 솔직히 이 위에 있는 C라든가 E라든가 아니면 S에 비해가지고 뭐 탁월하다 그런 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A클래스라고 해서 사실은 처음에 시승을 할때좀 무시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예상 외입니다. 어떤 주행력도 그렇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편의시설도 그렇고요. 핸들링도 되게 좋고 그리고 핸들도 D컷 형식인데, 쓰리 스포크 방식인데, 굉장히 주행하기 좋고, 그리고 각종 조작 버튼도 굉장히 손가락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엄지손가락하고 가까이 있어야지 조향을 할수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우리, 지금 우리나라 현대라든가 기아에 있는 어떤 프리미엄 모델처럼 어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돼 있지는 않아요. 물론 최고 사양을 독일에 주문을 하면은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꽤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일단은 이차 같은 경우는 마력은 190마력입니다. 190마력이고 토크는 30.6토크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비는 12.71로서 3등급 정도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 모드로 놓게 되면 어느 정도 탄력 운전을 하게 되면 이 탄력하면서 전체적인 RPM이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연비는 절감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세단하고 지금 해치백하고 이렇게 두 가지 모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치백 같은 경우는 3,880만 원이고, 이 세단은 3,980만 원, 1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차체 길이의 차이는 한 13cm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서 CLA 모델은 그것보다 또 뒤에가 한 13cm 정도 더 깁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취향이니까, 더 뭔가 좀 스포티한 CLA를 사고 싶다. 참고로 CLA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프레임리스라고 해서 이 프레임이 없어요. 그런 디자인의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CLA로 가시면 되고, 나는 좀 세단이 편하다. 그럼 세단을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또한 좀 실용적인 해치백. 나는 좀 해치백 같은 게 좋다. 뭐 그러면 해치백을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소비자의 취향은 각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존중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차에서 좀 눈여겨볼 것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처음에 저는 앞에 클러스터가 디지털형 클러스터라서 좀 시인성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LCD 패널 뒤에 백라이트가 굉장히 강해서 그런지 오늘 굉장히 햇볕이 강한데도 클러스터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음성인식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이를테면 제가 뭐 안녕 벤츠 하면은 얘가 반응을 하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 설정을 잘 저기 안 해서 그런지 얘가 좀 반응을 안 하긴 하는데, 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 지금 더워. 온도를 20도로 설정할게요. 고마워. 뭐 이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은 됩니다. 그런데 뭐 여기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I처럼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하면은 얘가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한번 좀 어려운 질문 해볼까요? 이를테면 안녕 벤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야?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야? 원하시는 작업을 선택하세요. 네,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날씨가 더우니까 뭐 날씨 뭐 에어컨을 켜달라, 히터를 켜달라, 아니면은 뭐 열선 시트를 켜달라, 뭐 그 정도는 얘가 알아듣는데, 일반적인 AI처럼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해서 여기가 어느 나라 땅이야, 뭐 그런 것들은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그냥 가성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A클래스 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는 다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차의 송풍구가 제가 볼 때는 어떤 Z 터빈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Z 터빈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앰비언트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추천해 드릴 만합니다. 이 앰비언트가 보면은 일단은 에어컨을 키면은 파란색 앰비언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터를 키면은 빨간색 앰비언트가 나오는데, 그게 밤에 지금 시승을 하는 지금 이 시간이 낮이라서 그렇죠. 만약에 밤이었으면 굉장히 이건 간지장렬이고 감성 충만입니다. 혹시라도 미혼 남성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저녁에 여자친구분들하고 데이트할 때 굉장히 강추합니다. 물론 결혼하신 분들도 사모님하고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죠. 뭐 결혼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뭐 사모님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가지지 말라는 법은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디자인은 심플해요. 심플한데 굉장히 뭐랄까요. 일단은 제가 그냥 제 눈에 띄는 거는, 일단은 팔걸이 내에 있는 이 사물함이 고급 차종에만 적용되는 일종의 양쪽으로 열리는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차후에 사진을 첨부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사물함이 한쪽으로만 열려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근데 얘는 편하게 양쪽으로 열려가지고 여기다가 뭐 물건 수납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좀 이런 세심한 배려도 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앞에 클러스터부터 이쪽 그 내비게이션까지 길게 이어지는 이런 디자인이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이 모델은 세단 모델인데요. 이 세단 모델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치백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CLA 같은 그 쿠페형 모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 7월 달이 되게 되면은 AMG 모델도 나오게 됩니다. 그 AMG 모델에 대한 정보는 제가 자막으로 이렇게 올려드릴 거고요. AMG 모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라인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일단은 곧 있을 제네바 모터쇼에서 출품될 모델 같은 경우는 드리프트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드리프트 기능이 적용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전륜이 아니라 후륜 쪽에 그 퍼포먼스를 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방금 저 M3가 저를 따돌리고 갔는데요. 굳이 제가 저 M3를 따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승이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시승을 하러 가실 시간이 없는 분들께 자동차에 대한 시승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지 앞에 있는 M3를 제가 굳이 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지금 그냥 일반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얘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는 없는데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얘도 제 정도는 아니어도 자 지금 스포츠 모드로 했습니다. 자 참고로 교통 법규 속도 내에서 스포츠 모드를 밟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아니어도 뭐 앞에 지나갔던 M3를 뭐 따르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스포츠 모드로 들게 되면 말 그대로 배기 자체가 변환 배기가 돼가지고 배기음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일반 모드에서 하고는 컴포트 모드하고는 지금 엔진 배기음이 틀리죠. 근데 말 그대로 만들어진 그런 배기음입니다. 자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시승하기 참 좋은 날씨고요. 일단 이 차를 타면서 느끼는 것은 약간은 스포츠 스타일의 차량이긴 한데 약간은 그런 거 있죠. 전문적인 스포츠 선수라든가 운동선수 같진 않고 일반인이야. 일반인인데 휘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잔근육도 많고 굉장히 근육질의 그냥 일반인? 그러면서 가끔 자기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사진 같은 거 많이 올리면서 정말 좀 저 사람 어떤 운동을 해도 참 잘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시승하기 전에 이 차의 본네트도 열어봤는데 그 본네트 안쪽에 보면 어떤 흡음재라든가 아니면 방음 그런 것들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차를 타다 보면은 그 차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소음도 느껴지고 그리고 도로 노면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굴곡에 대한 느낌도 사실은 생날 것의 느낌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뭐랄까요? 그런 게 기분 나쁘면 말 그대로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모델인 E클래스라든가 S클래스를 타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치백 같은 경우는 뭐 3,880만원 그리고 세단 같은 경우는 뭐 3,980만원 약 100만원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정도 가격이면은 사실 그렇게 진입벽이 높진 않을 거예요. 물론 국산차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비싸죠. 아 엄청나게는 아니겠지만 제가 비교하는 건 동급의 모델을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 가격이긴 해도 그래도 사회초년생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직장인에서 나름대로 좀 직장 생활을 하신 30대 한 중반 정도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격선이고요. 그리고 또 벤츠라고 한다면 또 그런 브랜드 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도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따라 좀 신호가 많이 걸리는 것 같군요. 그래도 항상 이 시승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항상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승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 벤츠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많이 좀 대중적인 브랜드로 소비자들한테 접근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벤츠는 항상 S클래스라든가 E클래스 들었고 왠지 고급적이고 항상 뭔가 좀 접근하기 힘든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C클래스뿐만 아니라 A클래스도 굉장히 대중적인 브랜드로서 많은 소비자들한테 지금 다가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벤츠가 어떤 젊은 층들 20대, 30대 많은 젊은 층들을 이렇게 겨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자분들한테도 많이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날 이렇게 출시 발표를 했던 CLA도 굉장히 강추할 만합니다. CLA도 뭔가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굉장히 좋은 어떤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일단은 어느 정도 가면서 제가 브레이크 테스트도 했는데 굉장히 브레이크도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는 듀얼 클러치입니다. 듀얼 클러치고 전반적으로 클러치의 변환하는 느낌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핸들의 그립감도 좋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저는 항상 차를 비교할 때 그 차의 가격과 그 차의 어떤 전반적인 이를테면 그 이 차가 이 차가 내가 이 차한테 요구하는 그만큼의 사이즈를 가지고서만 평가를 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S클래스를 시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나름대로 이렇게 그 A클래스를 시승하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앞쪽에
차들이 없는 걸 보고 브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테스트 뒤쪽에 차가 없는 걸 보고서 브레이크를 다 밟아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굉장히 잘 들고요. 굉장히 어떤 제가 볼 때는 안전에도 벤츠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퍼포먼스도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자동차는 잘 가고 잘 서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뭔가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벤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벤츠를 시승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대전에 사니까 대전에 사는 기점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114 아니면 요즘은 114가 아니라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들 검색을 하시니까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대전 유성 벤츠 전시장 치십시오. 그리고 유성에 있는 벤츠 전시장을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서 아시는 카마스터 분이 없어도 그쪽 안내 데스크에 있는 여자 직원분이 있으니까 나 시승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해당 이제 영업하시는 우리 카매니저 분들, 딜러 분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고, 그런 분들과 서로 시간을 하면은 절대 유성 전시장에 계신 분들은 그 시승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다른 뭐 중리점이나 다른 점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쪽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중리점보다는 이렇게 유성 지점은 굉장히 친절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시승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좀 많이 이렇게 벤츠에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는 걸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시승을 좀 마치고 제가 원래 차 출발했던 곳에 가가지고 전반적인 시승평을 여러분들께 총평, 즉 에필로그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벤츠 S클래스도 타고 있고 BMW도 타고 있고 뭐 푸조 206cc도 타고 있고 뭐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자동차 이제 수집 같은 게 취미여가지고 한 7대 정도의 차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왠지 한 대 더 사고 싶은 충동이 좀 저를 자꾸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하러만 왔는데 왠지 제가 또 이러다가 계약서에다 사인하는 거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시승을 마치고 대전 유성 전시장에 다시 이렇게 왔고요. 이제 안전하게 차를 세울 거고, 자, 멈추게 되면 내려서 좀 차 외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촬영할 거고요. 자, 일단 안전하게 피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왔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께 시승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항상 그렇죠. 보통 제 여기 팔뚝에다가 보면은 그날 만족하면 여기다가 제가 참 잘했어요, 뭐 보통 이런 도장을 찍어드립니다. 자, 참고로 오늘 전문가는 참 잘했어요 벤츠 A클래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다음번에 더 좋은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차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의 평가점은 바로 합격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진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번 다시 찾아뵙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